오늘은 좀 영업부랑 같이 영업부 던과장입니다. 영업대 신입사원 긴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알기나 압니까? 여기 사람들 네오 오공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들어본 오공인데 저도 역시 슈리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마시아와 함께 일상성을 따지지 말고 인간성을 따지지 말고 오막이네. 약점 없는 술인데 뭐 오막이야. 표정 썩었어. 까불기야. 저기 공격 깎는 걸 왜 계속 나온 거야. 나차자 썰은 칩시다. 이게 영업부다. 자 그럼 이제 페가소스 과장의 덱을 좀 봐야 되는데 이미 한번 졌어요. 우리 그 인사팀의 명예를 걸고 뭐 준비 잘 돼 있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덱은 신규 지역 슈리마를 기반으로 한 근본 챔피언들이죠. 아지르와 나서스. 이게 컨셉이 이게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페가자. 그리고 다른 어떠한 지역도 섞지 않은 순혈. 순혈. 정말 말 그대로 정제가 잘 된. 드디어 이제 3레벨 챔피언이 좀 나왔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신규 이제 초월체? 뭐 초월체는 말 그대로 2레벨의 한계를 초월했다 라는 컨셉의 그런 초월체이고요. 그리고 이 두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조건, 그러니까 3레벨까지 도달하기에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일한 발동 조건을 채우는 게 바로 1코스트 명소 카드, 매몰된 간판 카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3레벨까지 유연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덱이고 좀 템포 미드레인지 덱으로서 타이밍적인 부분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덱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우리 그 영업팀에서는 이 덱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확장팩의 가장 큰 컨셉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슈리마 맞아요. 지역 자체가 그런 만큼 순혈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새로 나오자마자 과연 순혈로 구성이 전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역인지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평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네. 3레벨 챔피언 확실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지르부터 짚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코스트 1x5 모래병사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이어가고 빠른 타이밍에 아지르의 모래병사 소환 그리고 이어지는 나서스의 한방 킬 이런 형태로 게임을 메이킹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지르랑 나서스가 사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네. 얘를 쓰기에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보다는 저는 아까 그 7레벨 7코스트짜리에 1레벨짜리를 2레벨로 바로 바꿔버린 애가 있어요. 그냥 그걸로 좀 버티다가 해버리면 안 될까요? 2레벨을 개로 빠르게 조지고 10코스트 콤보 네. 태양 석판 나서스 아지르 빠바박 1코스트부터 손에 확보가 되는 이 원판을 기반으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템포덱의 묘미를 우선 맛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불만족스럽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착실하게 좀 기반을 다져가면서 가야지 좀 더 그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초월체 단계가 되면은 예. 이제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과연 상대가 그걸 가만히 둘 것인가? 레넥톤 자르방 같은 덱이 나온다면 과연 이게 명치가 건재할 수 있겠는가? 초일기가 다 끝나고 초월체가 된다라면은 정말 좋은 카드지만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되게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이 초일기라는 게 라운드가 돌아올 때마다 한 턴 한 턴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이 명소 카드 확보된 상태에서 보여줬을 경우에 무려 10단계나 줄일 수가 있어요. 와우. 솔직히 저는 폐과장님 존중합니다. 네. 다른 차장님이랑은 다르게 또 우리 저기 따차장 나중 현역이에요. 사실 실무자는 한 판 저는... 이겨놓고 아주 오빠는 진짜 그럼 이기시든가 뭐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존중은 합니다만 이번에 새로 테스트가 되는 만큼 검증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설계는 하셨지만 좀 보고 싶다. 일단 이제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게 준비 단계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라이브로 가서 좀 이따가 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카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새롭게 또 추가된 키워드죠. 드디어 우리가 현전 나섰어.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군 유닛들이 그 앞에 과정을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레벨업 받습니다. 일단 6만화의 2부터 시작이거든요. 앞서서 살해한 유닛 하나당 1+1을 얻는데 슈리마 지역의 유닛 같은 경우는 탄탄하진 않거든요. 아하. 보시면 이 살해 과정이 6라운드 전에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와도 나서스가 과연 큰 스택을 머금고 나올까?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살짝 생기네요. 그럼 뭐 다른 지역이랑 좀 조합을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쓸만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애매하네요. 하지만 이 덱 구성 자체가 초월체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덱이기 때문에 컨셉이 확실한 덱이거든요. 좋게 표현하면 슈리마의 인내하는 자. 안 좋게 맞아요. 표현하면 똥강아지. 아, 아~ 요 정도. 좋았어요. 네, 뭐 요 정도로 확체감이 되네. 인내하는 자 얘기하니까 확체감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카드가 바로 굉장히 좀 네, 게임 시작 시에 내 덱의 모든 카드가 이 단일 슈리마 카드라고 한다면 이 카드를 확정적으로 핸드에 보충을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덱에 있는 카드를 뽑아내야 된다, 나오기를 뭐 기도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이 애초에 베이스를 깔고 갈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차피 이 카드 한 장을 게임 시작할 때 뽑을 수 있다면 덱에 그러면 한 장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아,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네. 이제 확정적으로 한 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지역의 명소를 파괴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맞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두 장 혹은 세 장까지 투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벨업을 하는 순간 10단계를 그 깎아주기 때문에 일부러 타이밍을 노려서 동시에 효과를 본다. 낮은 코스트로도 충분히 3레벨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거 안내도 10라운드만큼 진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카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좀... 네, 그럴 줄 알았어. 백과장님 힘들겠어요. 저 차장님 아주 호불호가 아주 아 근데 뚜렷해. 제가 냉철한 겁니다. 이게 냉철한 거예요. 좋은 건 좋다고 안 좋은 거 안 좋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본인 주관이 좀 확고하니까. 이 슈리마 단일 지역에 상대방의 전략을 봉쇄시키는 주문들이 두 장이나 있습니다. 야 역시 우리 패과장 다 준비가 되어 있었구만. 네. 만약에 부실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부를 대응할 수 있는 예. 이 무효화 의식 4코스트 주문 카드 신속이고 네. 한마디로 네. 이 원툴 지역이 현존하는 모든 룬테라 지역을 다 총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슈리마 덱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황제 네. 이 아지르의 또 컨셉을 또 살려줄 수 있는 또 명소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코스트 이제 황제 연단 아군이 공격하면은 공격 준비 상태인 모래병사 하나를 소환합니다. 한마디로 이 든든하게 공격 타이밍에는 모래병사가 항상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지르 레벨업 조건도 부스트가 받는 거고 또 만약에 효과를 좀 공격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이득 교환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나서스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엄청 뛰어난 그런 원툴 지역 덱이다. 저도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덱에 대해서는 살짝 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입니다. 슈리마 지역 자체가 슈리마 지역 자체가 너무 후반 지향적인 덱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 카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제 진영이 이제 아지르의 궁극기 스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지르의 궁극기 스킬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서스와도 어느 정도 호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리마의 지역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패과장이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슈리마가 사실 원래 어떤 지역이든 처음에 런칭을 하면은 부정적인 면부터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각각의 챔피언들은 컨셉이 분명하고 또 레벨업 조건이 여타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쉬운 편에 속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잠시 뒤에 또 대결이 있으니까 네. 그때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오늘 김느낌 사원의 덱을 만나보겠습니다. 패가장의 저 슈리마 덱과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덱은 그 신규 카드 탈리아와 명소들을 활용한 명소 탈리아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리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예언 및 명소의 초읽기로 생성된 유닛들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처하고 그 레벨업한 뒤에는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예언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언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룬테라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카드인 게 그 이전에는 룬테라가 서치형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는데 이제 예언이라는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내 플레이를 내가
턴마다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웃겨요. 뭐 설계를 다음 턴 설계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우리 오늘의 설계도 지금 모르는 방국에 다음 턴 설계를 하겠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내일 뭘 할지 오늘 뭘 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다음 턴 설계? 이번 턴 설계나 똑바로 하십시오. 아, 일단은 두 분의 말씀은 네. 다음 턴을 예측하는 게 다음 턴을 설계하는 게 이제 레전드 오브 론테라라는 게임 특성상 너무 좀 욕심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1, 2, 3, 4 의외로 론테라에서도 이런 만화를 통한 템포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접근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 컨셉이 또 저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컨셉이요? 명소가 카운터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상관이 없어요 이 덱은. 명소 탈리아는 그냥 명소를 잔뜩 깔아놓고 그냥 탈리아를 내는 거잖아요. 좀 더 좀 구체적인 그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들어보죠. 일단 뭐 카드 평가를 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탈리아는 5코스트 그리고 2x4 카드이고 사용 시에 아군 명소와 똑같은 복사본을 소환합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명소를 5개 이상 소환해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탈리아가 나감으로써 명소가 복사가 되고 탈리아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명소를 복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네. 하나를 복사하는 게 과연 어떤 명소를 복사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명소가 이제 어느 정도로 필드 싸움과 그다음에 그 방어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5코스트라는 점이 그 가장 약점이지 않을까. 사실 근데 탈리아 원플랜이다.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보는 명소들이 막 그렇게 막 대단치도 않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5-4짜리 바이곰 나와서 어쩌겠다고. 그래도 이게 원플랜이라는 게 붙을 정도면 포텐이 딴 소리예요. 성능이 확실하다 이거죠. 아,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나 드리자면 가려진 신전이라는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가려진 신전이라는 카드는 이제 신전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앞서서 카드 2개 이상을 냈을 경우에 마나 2개를 리턴 받습니다. 탈리아를 썼지만 쓰지 않은 것 같은 효과를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거죠. 탈리아가 엔진이라면 이제 연료는 이제 좀 명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소금 기둥 같은 카드는 초읽기 2턴이 지나면 성남 바이곰을 소환하고 이제 잠든 바이곰 역시 초읽기 3을 하면 성남 바이곰을 소환하는 카드입니다. 우리 그 타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 바이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넣긴 했어요. 이게 오공이라 네. 예. 아, 이제 오공을 굉장히 이 타이밍이 안 나가면 좀 구려요. 얘는 4만화인데 2 초읽기 2? 6-7만화 이쯤 가가지고 2 버프 부여한 다음에 그 뒤에 또 5사 나오겠다? 전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몇 턴에 끝났죠? 8턴에 끝났어요. 그래도 탈리아의 레벨업이 이제 6라운드 이후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 레벨업을 기반으로 피드를 잡고 압박하는 그림을 가져간다면 4만화를 제가 명소를 소진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파괴력을 리턴을 받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잠든 바이곰 명소도 바로 이어서 좀 평가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따차장님은 굉장히 고평가하는 명소라고. 고평가까지는 안 했고 그래도 좀 그냥 쓸만한데 쏘쏘. 예. 네. 저는 이 초읽기라는 게 슈리마를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잘 보완을 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지역이랑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좀 초반에 좀 같이 좀 템포를 끌고 갈 만한 명소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래된 기계라는 명소를 보시면은 네. 사용에 예언합니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1라운드 때 예언을 할 경우에 뭐 탈리아가 안 잡혔다거나 아니면 명소가 필요한데 명소가 안 잡혔다거나 그럴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초읽기 2 시계로봇 하나를 소환합니다. 칼리아 레벨업 조건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후에 시계로봇을 통해서 피드를 지킬 수 있고 지성소는 이제 명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제 덱에 들어간 카드 중에서도 사막 연구가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제 자신의 있는 명소 하나를 파괴하고 성남 바이곰을 강제로 소환시키는 카드도 있으니까 횡재를 봐야 될 경우에는 횡재로 사용을 하고 아니면 사막 연구가로 파괴하면서 아니 뭐 다 뿌시라고 준 거네요. 뿌셔서 오사로 내라. 지성소? 아까 보셨죠? 저 온몸 다 때려박았는데 명성 못했습니다. 이걸로 택도 없어요 영포. 우선은 본인만의 그 최적화 플레이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고 보겠다. 네. 네. 명소만을 사용한 덱을 구성했기 때문에 좀 명치가 많이 아프거나 좀 불안정할 수 있지만 그 6레벨 이후에 쏟아지는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한 덱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패과장의 모노 슈리마와 김사원의 명소 탈리아 중 어떤 덱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하 요즘 어떤 건가요? 어허 역시 실력이 좋아요. 두 번째 건 들고 왔어.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네. 매몰된 태양 원판 깔아놓고 스타트하고 있고요. 오! 오! 이겼는데? 오! 그냥 교환합니까? 교환 해준다. 템포 플레이. 아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약점 노출 부여한다. 야 그냥 죽겠다. 약점 노출. 어 근데 불편하죠 이러면 아지를 한 대 때리고 그래도 아 맞아 줄만해? 체력이 5잖아 아니 이제 페가소스님 지금 괜찮은 겁니까? 소환을 할 때마다 이제 레벨업 조건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는 턴이 필요하고요 얘를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넥서스 타격 쌀쌀이 1대 지금 시간 빨리 압축되죠? 벌써 19개 남았죠? 하하하하 킬 좋은데요? 명소 하나 파괴하고 성남바위곰 어? 정리된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면 되죠 왜 줄 건 좋냐? 하나 더 있으니까요. 약점 노출 없앴네요. 4강 진출자분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10레벨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김느낌님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표정은 거의 시즌 토너먼트거든요. 네. 어, 이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했죠? 경고했어요. 유닛을 10개 더한다. 10-9. 레벨업이다. 레벨업이다. 멋있다. 아 이게 세게 맞는데? 와 너무 아픈데요? 약간 부루마블 하냐고 여기서 부루마블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데미지 많이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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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래도 야야 멋있다 아 근데 신입사원 여기서도 욕심부려요 가려진 신선 복사한 거 이거 왜요 왜요 아, 소금 기둥 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야~ 악도까지 천고의 법까지 발라? 야 독하다 독해 맞아주면 돼 간지러워 근데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막을까요? 한 장 정도야 와 이거 죽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돌 부었다 아 뿅뿅뿅 날라가요 이거 이거 아 근데 막아요 그냥 일어나라 안 쓰고 나서 끝까지 나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 근데 이거 모래병사가 사실 아프긴 해요 이거 이거 죽었는데 이러면? 그치 실각이에요 아, 근데 뭔가 하겠죠 뭔가 있으니까 이런 분이 생겼 오오오 이러면 살아요 예 살죠 좋아요 근데 이러면 나서서 크긴 커 아, 근데 살면 기회가 와요 또 오래된 기계 오야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진짜로? 잠깐만 아 탄력 진짜 세다 만화를 계속 채우긴 하는데 핸드가 없어요 이게 예언이 뽑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앞에 갖다 놓겠다 이거거든요 빨리야 일단 달렸어요 어? 대제 파동 있어요 어? 우와 뭐가 엄청 발리는데? 아 이게 바위술이라고 깔면은 명소 하나 골라줘요 골라준다고요? 네 많이 되는 어 이거 막아준다 이거, 이러면 이거 못 막지 않나요? 네 이게 돌팔매가 머리 터져요 이러다가 쉴 수도 있었구나 돌팔매 뿅뿅 어우 이거 머리 터져 돌팔매 지래 이러고 압도까지 오우야 쎄다 어 근데 팽팽했어요 예, 아 느낌님 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고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좀 굴려보니까 어떠세요? 예 직접 해보니까 명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덱들이 좀 많이 나왔다.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좀 슈리마 지역이 좀 색다르게 좀 다가오긴 하네요. 굉장히 색달랐고 탈리아 또 레벨업 모션이 오 정말 뭐 시원해. 아니 타격감이 같았어요. 좋아. 네, 돌팔매질이. 너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분 간의 대결까지 좀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영업부가 2-0으로 아 네. 아, 완승입니다. 따과장은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지더라도 젖잘싸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대결까지 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슈리마라는 지역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특색 있는 챔피언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좀 마무리 짓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따요니 차장님은 오늘 좀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번에 진짜 그대로 떡상했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느낌 왔어요 우선 각각의 컨셉 덱들만 해도 벌써 한 6종류 이상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게 희망적이고 이제 룬테라는 이제서야 비로소 스타트를 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느낌님도 좀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언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
많은 유저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이제 풍성해져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던 과장님도 좀 오랜만에 또 카드 평가 이렇게 합류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추리마 이제 포함해서 신규 카드를 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여줄 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신규 카드들 보면서 아, 좀 대회도 굉장히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의견들을 얘기해 줬잖아요. 특히나 따차장. 네. 아, 이번에 올라가는 이 룬테라 상사의 만큼은 따윤이 또 싸질렀다. 아 효니 형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댓글 제발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거죠. 저질러 버린 거야. 또 저질러 버린 거야. 싸질러 버린 게 아니라 저질러 버린 거야. 또 효니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네, 다음에 이때는 또 어떤 카드들이 등장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새롭게 네,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